고등학교 3학년, 나는 소심하고 수동적인 성격이었다. 딱히 꾸밀할 것도 없었다. 그냥 공부도 대충대충, 친구 관계도 잘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학생이었다. 난 4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다. 어른들은 항상 내게 미래의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. 부모님도 내 꿈은 존중하지만 내심 목사님이 되었으면 하길 바라셨다. 매사에 수동적이었던 나였기에 자연스레 신학대학교로 진로를 설정하게 되었다. 그렇게 2년간의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군대에 갈 시기가 되었다. 22살, 조금은 늦었지만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였다. 훈련당 과정을 마치고 포항 1사단으로 배치를 받게 되었다. 중대로 전입을 온 첫날 상병쯤 되어 보이는 선임이 다짜고짜 나를 불러냈다. 장소는 철봉 앞이었다. 해병은 무조건 턱걸이를 잘해야 한다면서 정자세로 20개를 하더니 내게 턱걸이를 시켰다. 엉망인 자세로 2개를 겨우겨우 해냈다.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 10개를 채우지 못하면 내 위로 자기 밑으로 다 집합시킨다고 했다. 무서웠다. 그때부터 매일매일 철봉을 하기 시작했다. 내 첫 운동 시작 계기였다. 그 이후로 선임들을 따라 체력훈련장에 가서 운동을 할 때마다 정말 즐거웠다. 하루하루 강해져가는 체력과 몸의 변화는 내게 큰 동기부여를 주기에 충분했다. 24살에 병장 만기 전역을 했다. 전역 뒤 이틀 만에 헬스장 견습생으로 취업을 했다.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급여였지만 운동도 자유롭게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다. 그렇게 내게도 회원이 몇 명 생겼다. 잘 알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. 그러나 나에겐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했고 뼈, 근육, 신경도 잘 모르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부끄러웠고 인체에 대해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. 다니던 신학대학교를 자퇴하고 물리치료사 준비를 하여 겨우겨우 편입에 성공했다. 목포에 있는 대학교였지만 늦게 편입한 만큼 최선을 다했다. 내 하루 일과는 학교 수업, 도서관, 헬스장, 근로장학생, 알바, 이것이 전부였다. 남들처럼 캠퍼스의 즐거움도 느끼고 싶었지만 내겐 그럴 여력이 없었다. 물리치료학과에서는 1년에 5-6천명 정도의 학생들이 졸업을 한다. 그중 3%만이 대학병원, 공공기관, 공무원으로 취업한다. 나는 정말 운 좋게도 몇 번의 시도 끝에 대학병원에 합격할 수 있었다. 사실 인턴은 정규직이 아니다. 인턴 과정에서부터 유기계약직, 무기계약직을 거친 뒤에야 정규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. 이때 전주에서 근무했기에 지인도 친구도 없어서 외로움이 컸는데 친구의 추천으로 방송을 시작했다. 2017년 4월 14일 내 첫 방송이었다. 이후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 넘게 근무했지만 내겐 정규직의 기회가 오지 못했다.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취업했지만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보고 한숨만 나왔다. 학자금 2천만 원, 모은 돈은 한 푼도 없는 내게 그 월급은 터무니없이 적게만 느껴졌다. 그러던 도중 지인의 추천으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은 잠시 묻혀두고 중견기업으로 1차 합격 후 최종 면접을 보고 입사하게 되었다. 그 회사가 지금 내가 3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다. 지금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지만 3년차 회사원이기도 하다. 첫 취업부터 현재까지 4년간의 시간. 남들 다 해본다는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고 운동 말고는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을 사용해본 적이 따로 없다. 그렇지만 이렇게 지내었던 시간에 대해 불평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. 나에게 20대의 시간이 고생이었다면 아마 30대도 고생일 것이다.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다. 그렇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. 고생이란 게 꼭 부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. 무언가를 해야지만 고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다.